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어요. 마음씨 착하고 인정도 많은 총각이었지만 나무를 팔아 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장가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걸 팔아 어머니께 생선을 구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도끼 쥔 손에 힘을 주는 참인데 노루 한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왔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바들바들 떠는 노루를 보자 나무꾼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게 뒤에 얼른 노루를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땀을 줄줄 흘리며 나타난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여보시게, 이 앞으로 노루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어? 아, 아까 뭔가 이 앞으로 휙 지나가긴 했는데 그게 저쪽으로... 그러자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노루는 그제야 안심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게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나야 섹시어도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그럼 오늘 보름달이 뜨면 저기 연못으로 꼭 오세요. 꼭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물보라 속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이 보였어요. 언제 왔는지 노루가 나무꾼에게 소곤거렸어요. 어서 날개옷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옷을 잃은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 한 벌을 집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지요.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노루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요. 나무꾼은 혼자 남은 선녀를 아내로 맞았어요. 늘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도 소원을 풀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그뿐인가요? 반질반질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가 자식을 둘이나 낳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요. 나무꾼도 예쁜 색시와 재롱을 피우는 자식들이 있어 더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선녀는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한숨 짓는 아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이제 아이도 둘이나 됐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나무꾼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날개옷을 보여주었어요.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날개옷을 어루만졌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나무꾼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잠에서 깬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보니 날개옷을 입은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은 목이 터져라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노루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선녀들의 두레박 이야기를 전해주곤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연못에 가서 선녀가 물을 빚는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레박에 올라탔지요. 두레박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챈 아내는 날개 달린 말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인간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고 절대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는 당부를 했어요. 나무꾼을 태운 말은 단숨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디 보자, 내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무꾼도 여인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저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보자마자 이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먹는 시늉이라도 해야겠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그릇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죽이 너무 뜨거워 그만 죽그릇을 놓쳐 말등에 쏟고 말았어요. 화들짝 놀란 말은 펄쩍펄쩍 날뛰며 울었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결국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후 나무꾼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기다려요. 꼭 갈게요. 꼭이요. 꼭, 꼭.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던 나무꾼은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다 죽은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밤마다 하늘을 향해 꼭이요! 꼭꼭! 하던 혼잣말은 꼭이요! 꼭꼭! 하는 닭울음 소리로 바뀌었지요. 지금도 수탉이 하늘을 바라보며 긴 울음을 우는 건 이런 슬픈 사연 때문이래요.